어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무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 상당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까? 누구요? 김태효. 일본 마음파리 차장,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놨습니다. 언제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수상이라든가 고위직에 수상한 것은 10번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또 정권이 바뀌면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시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못 가니까 공물을 바쳤습니다. 전범들에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에게. 천황을 신으로 믿고 천황의 영도하에 전쟁을 벌였던 그 전범들. 그 전범들 묘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중요하다고요? 김태효 차장. 정신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겁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하려고 그렇게 했죠. 전쟁할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아베 정권에서 시도했지만 그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 왜곡, 독도 문제, 사도강산 문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위대하고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역사는 위대하다. 그것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역사를 노략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본의 극우 정권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가진 노력과 그리고 밀정까지 파견해서 했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알려고요? 당신의 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태우 씨. 독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폴란드를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날, 바르샤바의 유대인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 사과했고, 유대인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일본이 이랬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었겠죠.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뿐만이 아니죠. 메르켈 총리. 또 대통령 모두 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이 바르샤바 계토봉기 추모식에 항상 매년 참석합니다. 그리고 헌화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벌였던 나치들이 벌였던 행각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까지 방문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유럽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EU 통합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 더 이상 침략 전쟁을 안할 것이라는 안심을 하면서 서로 경제 교류를 하고 평화 교류를 하고 한 권역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EU의 출발이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또 나치를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그러면 유럽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독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는 척하고 다음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얻으라고요? 참. 김태호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김태호는 그 검사 집안이더라고요. 부친이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각종 공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공안 사건을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이 바로 김태호의 부친입니다. 김태호는 이미 대북 강경파와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태호가 학자 시절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다수의 논문도 발표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밀정이 친일파의 거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12년 지소미아 체결 협정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밀실 협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김태호는 조선일보에 이미 여러 차례 칼럼을 게재했었는데요. 네. 일본인의 마음은 뭐냐?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또 위안부 사과해도 한국인들이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이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엊그저께 얘기했던 일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공직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 조선일보에 2017년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칼럼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수지원협정, 이것은 바로 일본의 자위대가 상륙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죠. 북한에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에 국지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이 군수를 지원한다. 군수지원협정을 바로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합니다. 김태호의 그전의 주장, 그리고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그리고 대일본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김태호는 이 친일 부역성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거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벌금 혐의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까지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군사기밀이 담긴 국정원 기무사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인물입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집권기간 중 안에 김태호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이후에 사면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네. 김태호, 그러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일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국가 중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 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강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제 수락 연설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자주민주국 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것. 제가 다 주서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1개월 이상 벌어졌던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얘기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생명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태양 그리고 바람,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지방경제의 부흥도 얘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어제 수락 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줄곧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언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는 건 중요한 언어입니다만은 자칫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고 국가 비전과 사회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합쳐서 85%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바로 비전으로서, 대안으로서의 지도자, 정치인을 당원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딸이니 강성당원이니 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재명을 밀어준 것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을 만들어낸 것이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아마 투표한 인원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만 표가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전체 표수가요. 네.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250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투표율까지 합치면 100만 가깝거나 상당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했고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성당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딸입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아직도 강성당원이 이재명의 극일 체제를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은 이미 집단지성이고 100만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 토론과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은 85%의 지지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걸 왜곡하고 매도하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 당원대회가 창출한 것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언론과의 일문일담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수회담 하겠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나서 조금이라도 좀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종부세와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단일당이 되고 극일체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국민은 특정한 당에 경도된 것도 아니고 합리적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뭐 10만, 20만이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는 한, 이 부동한 폭주를 제어해달라고 야당에게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야당의 본질이라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봉주 후보는 왜 낙선했을까요? 저도 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4등이나 5등을 할 거 아니냐. 근데 6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낙선 운동을 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봉주라는 인물이 최고위원에 들어온다 그래도 별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로 그래도 함께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또 가벼운 말과 막말로 또 정치적 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위나 5위나 할 거 아니냐. 그러나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우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또 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명팔이 그 누구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사과하고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는 명팔이 논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혹시 흔히 상당히 자기하고 다른 세력,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했던 아주 흔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은 절대로 속아 넘지 않았죠. 더 정봉주의 정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자기가 얘기했던 과거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 경력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상당수의 당원들이 초반에 표를 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안타까워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싸웠다. 그러니 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과 싸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믿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운 판단이고 그것은 바로 당원들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었고 당원들과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대상화시킨 거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는데 대표 경선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추켜세웠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당원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는 자기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왜 낙선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정치인 정봉주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난다 그래도, 조용히 있다 그래도 그런 성찰과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정봉주를 국가의 정치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정봉주 후보, 제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듣기 바라겠습니다. 당원들의 응징이 있었다. 그 응징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정봉주 후보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언론에도 하는 얘기가 이재명 사당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원성이 없어졌다. 이재명 극일 체제가 됐다라고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당화되거나 아니면 극일 체제가 되거나 다원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중정당으로서 21세기 현대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대표 경선 외에 최고위원 경선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경선 어땠습니까? 치열했습니다. 정말 순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위 정도 하겠지. 아. 유튜브 쪽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어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가 최소한 5위 안에는 들어갈 거야. 그러나 1, 2, 3위 순위도 바뀌게 됐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어떻게 2등 할지 알았습니까? 어? 당신들이 죽였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였다라는 반언이 아주 쇼킹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현희 후보를 2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김민석 후보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당의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향후에 대한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릴 건가에 대한 전략 전문가로서 자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5위권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금의 국가안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성 장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극체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일체제입니까?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양성이 사라진 겁니까? 이것이 강성당원의 작품입니까? 언론개혁. MBC 출신인 한준호 후보를 3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입틀막 정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 특히 이준석이라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 왔고 방통위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것을 한준호라는 인물에게 표를 준 것입니다. 네, 특기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4위, 5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이것이 한겨레의 경향신문,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갖고서 극일체제다, 다양성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대회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세계적 실험이었습니다. 세계자적 실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가 1942년도에 12개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도에 122개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서구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반응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의회와 정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권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권 엘리트의 소수들이 독점하면서 의회와 정당을 자신들의 수단화시켰습니다. 도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민주당이 이걸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 그리고 이번에 당원대회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바로 자신의 주권자의 힘으로 의회와 정당을 대중에게 다시 찾는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민주당 당원대회 이번에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서구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바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입니다. 이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은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향후에 민주당의 역할이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정당들은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아마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과 의회를 대중과 당원의 손으로 하나하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권력과 행정권력, 행정권력은 바로 윤석열 권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요?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한테 넘겨주고 총독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도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희미했었습니다. 하나의 그 뭡니까? 지배관계가 형성되고 관료사회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죠. 그래서 특히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외교 안보입니다. 그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한 국가를 침략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국가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한테 통째로 넘겨주면 그게 국가입니까? 아, 국가주의자입니까? 반국가 세력인 것이죠. 어제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보니까 누가 반국가 세력인데 이게 아주 줄을 이었더라고요. 쫙 그냥. 정신 차리십시오. 예. 먹히지도 않습니다. 네. 어제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그 난을 보내려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 신임 대표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난 보내는 걸 포기하는 모양인데요. 네. 이재명 축하 난에 연락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예방한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영수회담하자, 양당 대표회담하자 두 개를 동시에 제안했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도 구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빨리 영수회담 해왔고 한동훈이 저거 내 부하라는 걸 보여줘야지. 너는 참석하지 않고 나와 이재명만 만날 거야. 너는 나의 종속물이야. 네가 무슨 국민의 대표 됐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이재명의 파트너는 나야. 아마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또 만나주면 되니까 그냥. 만나서 또 자기 혼자 떠들면 되니까. 영수회담 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한동훈은 이번이 기회다. 내가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빨리 만나자. 그래서 덜컥 받았습니다. 25일 날 한동훈이가 덜컥 받으면서 25일 날 양당 대표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영수회담은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6일 날 열 거예요? 한동훈 한 다음에 해요? 참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영수회담이. 가을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8월 말 9월 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수를 뺏긴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난 보내지 마. 난 보낸다고 정무수석이 가면 당연히 할 얘기가 영수회담 얘기를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할 텐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느냐?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동훈 뒷차를 타게 됐으니 이거 창피하게 돼버린 거죠. 한동훈이가 빠릅니다. 한동훈이 만나서 분명히 최상병 특검법 문제라든가 22만원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윤석열과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줄 기회다. 이재명 대표를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난 보내기도 애매하고 뭔가 좀 엇박자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렇게 또 우기는 이런 형국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저들 내부가 분열하고 이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반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People's Power죠. 저쪽 국민의 힘이 아니고요. 이것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이번에 당원 주권 시대, 국민 주권이 실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면 나갈수록 저들은 분열할 것입니다. 그 어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하고 대북관계 전문가고 육자회담을 한 여러 가지의 남북관계에 정통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8월 15일 날 발표한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은 김일성이 1967년에 발표한 조국 통일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을 표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표절. 김건희도 표절하더니 윤석열도 표절하나요? 아, 이것은 뭐 박선은 의원의 주장이니까 표절했는지 표절 안 했는지 우리가 잘 이 카피킬러에 둘러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보여주시죠. 진짜 표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북한은 분단된 이후에 민주기지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완전 정복론을 내세웁니다. 즉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지로 해서 남한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완전 정복론 민주기지론입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6.25 저들이 얘기하는 조국 해방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좌절하고 실패한 뒤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조선 혁명론입니다. 남조선이 독재국가니까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남조선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통역당 사건, 또 60년대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으로 넘어온 거,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변화된 남조선 혁명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그 당시 김일성은 우리가 침략하고 해도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도 힘이 약하니까 남조선 내부에서 혁명 역량을 키워서 뒤엎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통역당, 지하당이죠. 그 사건이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했던 내용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갖고서 결국은 박선원 의원이 이것은 김일성 3대 혁명 역량을 표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줄친 게 박선원 의원실에서 낸 건데요. 참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예.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김일성이 얘기한 우리 혁명 위협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이 나옵니다. 김일성이가 남조선의 혁명 역량이다. 그러는데 가치관과 역량을 가져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셋째는 국제적 혁명 역량이다. 이렇게 김일성이 얘기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8.15 얘기하는 통일 독트린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 김일성.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우리가 더욱 적조 나서야 된다.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박선원 의원의 주장대로 표절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하여튼 국회의원이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에서 몸담았던 대북관계 전문가가 이것은 표절이고 유사하다고 유사한 측면도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창피한 거죠. 본래 역대 대통령이 이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독트린을 발표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국무회의나 각 부처 장관과 같이 얘기하고 또
이걸 갖고서 또 자기가 들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고 이 통일정책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4대 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발표하자마자 이것은 그것도 1967년도에 김일성의 혁명 역량 강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냥. 그저 만들어낸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해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다. 우리 자체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갖고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여튼간에 8월 15일 날 야심차게 발표한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이 그것도 김일성의 67년도의 내용과 유사하다. 표절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반국가 세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국가 세력이 어제 완전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인데요. 그 발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월 15일 날은 뭡니까?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 우리가 풍선이라든가 뭐 하여튼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낼 테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어제는 우리 내부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또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또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전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부분과는 다른 형태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는 어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28일 날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한다. 이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당시 해석이 됐는데요. 또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 9월 15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를 위협하고 있다. 거의 반국가 세력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얘기는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근데 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민주노총인지 민주당인지 누군지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반국가 세력이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으니까 항전 의지. 참, 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 허무맹랑한 얘기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지 않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는 얘기 그리고 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된 음모가 있다. 그것은 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우리 북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죠. 김영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 네. 그리고 김영현 처장이 이제 9월 10월에 군 인사에 있을 때 뭐 영광급까지 군 인사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문제. 그리고 경찰도 장악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경찰 특수팀 같은 걸 만들어서 용산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할 수도 있다.
그 용사는 지금 국방부 합참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거하고 들고 일어나면은 이것은 군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자위권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지금 반국가 세력의 항전 의지를 불태워야 된다라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네. 뭘 꾸미고 있을까요 도대체? 자기 자신이 한동훈도 배신하고 그래서 특검법이 시행되고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이 시행되고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권력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반국가 세력은 국가의 공동체, 국가의 안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세력. 자, 친일 총독부원으로서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언제든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밀정을 넘어서 사실상 일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국민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배치했습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네. 자칫하다가는 반국가 세력에게 우리의 국민 주권을 넘겨줄 편입니다. 우리가 경각심과 그리고 경계심과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바라던 소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진보당 의석수가 원내 4석이죠. 이 원내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탄핵 깃발을 올렸습니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추진 선포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탄핵 연대 모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를 조직하겠다. 네, 이거 마치 87년 6월 항쟁의 국민운동 본부, 또 2016년 박근혜를 쫓아내기 위한 촛불운동 본부, 네,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월 28일에 전국적인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 퇴진 민중대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2016년 탄핵 때, 탄핵 촛불 때 민주노총이 앞장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촛불 행동, 또 박서근 대표의 진보연대, 여러 재단체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김준혁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어제 이분들은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적절한 용어네요. 남은 것은 탄핵뿐. 여러분 한번 채팅방에 좀 써주십시오. 남은 것은 탄핵뿐입니다. 네. 9월 28일 날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6당도 함께 어느 당이 먼저 시작했냐, 헤게모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함께 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촛불 당시에 2016년 촛불 때 같이 골기했던 골기입니다. 여러분 들고 일어났던 모든 시민단체가 합류해야 됩니다. 합류해서 9월 28일 날 추석 연휴 다음이죠. 다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학생들 힘들고 자기 앞길이 어렵지만 동참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지식인들도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각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각 노동조합도 동참해서 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입니다. 여기에 다 뭉쳐야 됩니다. 작은 차이
뭐 어디가 뭐 주도한다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안위 청문회를 여러분들 보다 말다 하셨을 텐데 저도 보다 말다 했는데요. 아, 좀 더 화끈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졌을 것입니다. 신정은 위원장이 너무 점잖아요. 그죠? 너무 쿨해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세관 연류 사건 그리고 백혜령 영장의 외압 사건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건 여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를 진두지휘하고 사회라고 그러는데 했구만. 위원장입니다. 청문회 위원장입니다. 신문하는데 위원장입니다. 좀 더 과감하고 자기 사명을 갖고 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신정은 위원장 아마 집에 가서 좀 후회했겠죠? 네. 잘못하면 어제 그 깽판 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뭐 맹탕 청문회다 라면서 깽판 치던 국민의힘 사람들 보셨을 텐데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너무 점잖게 했던 위원장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건 뭐냐. 결국 세관입니다. 세관. 왜 세관을 덮어줬냐. 왜 세관을 빼라고 했느냐. 그 세관이 핵심입니다. 결국 백경정도 세관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말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제 나왔던 김찬수 총경, 전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로 경무관 오로지 용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혜령 경정이 아니 경찰 중위급 간부가 갑자기 용산 얘기를 합니까? 맛이 갈라고요? 용산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경찰 한 사람이 용산 얘기를 갑자기 지어냈습니까?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어제 백혜령 경정이 얘기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것 같다.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백혜령 경정이 정치 경찰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적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제 확실하게 짚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실하게 얘기한 의원도 있습니다. 네. 서장과 함께 긴밀하게 수사했다라고 어제 백경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 중에 한 사람인 우모 씨가 나와서 이첩 과정에 있어서의 이 행태, 서울청에서 가져간 행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은 대령 사건은요, 국방,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 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백혜령 경정 사건은 민생과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사이비 권력이 군과 경찰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인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 집단을 사유화시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관의 직원들이 마구 영등포 경찰서 찾아와서 세관 빼라고 세관 온 사람들은 성역입니까? 그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 광경을 우리는 어제 목도했습니다. 최은순, 장모 최은순 얘기도 나왔고요. 세관 카르텔, 그리고 선라이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우리 양분함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잘했다고? 기시다! 9월 달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 초에. 기시다는 이제 그 총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시다는 새로운 총리가 뽑힙니다. 일본에. 그런데 왜 와요 도대체? 네? 그만둘 사람이. 교토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교토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합뉴스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국가통신입니다. 확실한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쐐기 받으러 박으러 오겠죠. 정상회담도 얘기합니다. 여론 떠보려고 툭 언론에 흘린 건데요.
한미일 군사동맹, 또 독도 영유권 보장 문제. 네. 이거 다지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출마 선언하는 키시다가 갑자기 퇴임 며칠 남기도 않고 왜 오겠습니까? 이것도 미국에서 한번 가봐라 그랬겠죠. 윤석열도 오세요. 네. 저희들이 실크로드 다 깔아놨습니다. 저희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 일제 병탄시에 있었던 그 일진회 같은 멤버들로 저희들은 다 실크로드 깔아놨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한번 보자. 기시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니? 어? 1910년도하고 구한말 때하고 다르다. 기시다 총리. 자, 이 배경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 1년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이것을 바이든과 기시다, 윤석열이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사람은 그만둘 사람들이에요. 바이든은 내년 1월에 그만둡니다. 기시다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그만둡니다. 윤석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캠프 데이비드 군사동맹 합의 1주년을 각 국무부와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군사적 앞잡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다 바친 거죠. 바이든의 유일한 외교 성과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집단 방위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군사동맹 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 좋아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입장, 한국 국익에는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반도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와 교류와 협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마찬가지로 무역 문제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긴밀하게 하면서 한미동맹을 맺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한반도의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 안보 프레임워크로 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특히 일본의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금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친일 매국적 족쇄가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네. 이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실상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나온 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로 만약에 바뀌게 되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일본도 총리가 바뀌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진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진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병준, 일본에 있던 송병준이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친일 이상의 일본 부역단체로 변절하면서 일본의 한국 병탄에 길을 깔아준 단체입니다. 이 일진회는 아무도 당시 얘기하지 못할 때 일본과의 합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진회는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었고 정기조직이 10만, 나중에는 100만까지 갔다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일본 병탄을 도와줬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병탄의 길을 닦아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권의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진회는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선 단체고요. 1907년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자위단을 구성해서 의병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양위도 강요합니다. 일본 침략에 밑자락을 깐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권에 이 일진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주차군 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지, 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후원,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배경으로 암약하고 활약했던 단체가 바로 일진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제 병탄을 성공시킨 단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강점기 때 호의호식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종찬 회장은 왜 윤석열에게 일진회를 없애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진회가 했던 활동들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정부 요직에 숨어서 그 시작을 깃발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까지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앞으로 친일 단체들이 우후죽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활동할 것이 뻔합니다. 네. 일진회. 당시에 서양 제국이 침략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아시아주의를 외쳤던 단체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침략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와 명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단체 광복회와 윤석열 정권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국민들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우리 국민들이 가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김건희의 나라, 김건희의 왕국, 일본 천황을 꿈꾸는 김건희.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덜컥 검찰에서 무혐의 발표라고 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아마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정말. 네. 왜 우리가 김건희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 것인지, 그의 사적 권력이 우리를 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세금을 그들이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 마음대로 써대면서 우리는 제대로 그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네, 서울중앙지검장, 충성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단순히 선물에 불과하다. 황지조사 얘기는 없고요. 윤석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없었다. 청탁 내용 수준이 민원이었다. 네,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안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죠. 이거를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상당히 그 형량도 세고 국가의 기강에 대한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뇌물성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뇌물죄로 김건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권익위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권익위원장, 대통령의 후배인 권익위 부위원장, 결국 우리의 청렴하고 강직한 김 국장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상갓집에서 뻔하게 앉아서 지네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상갓집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 김 국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 국장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상갓집에 와 있을 때 정말 눈을 못 감았을 것입니다. 김 국장의 어머님이 전현희 의원에게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죽였다. 살인자라고 국회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아주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부끄러움과 한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들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모렴치하고 한마디로 악랄하고 악독한 정권은 정말 처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후원업체 대통령 관저를 그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 걸 두 차례나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8월 증축한 설계 감리했다. 이 업체는 법인 등기도 없고요. 유령 사무실만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해먹는 거죠. 네, 그래 와서 해. 내 집이야? 자신 돈으로 줬겠습니까? 대통령 관저가 사점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산 집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공사 완료했다라고 또 나와 있다 그럽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전시할 때 세 차례를 후원한 업체입니다. 희림 종합 건축 사무소라고 합니다. 네.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들, 대기업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무혐의 처분 내린 김영철 검사. 네.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가서 이 1112호를 확인했습니다. 네. 장시호가 생일 파티를 거기서 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날 출정 기록을 찾아낸 것이죠. 네. 1112호실, 특검의 검사실 1112호실은 과연 누구의 사무실이냐. 그렇다면 유탐사라든가 변희재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는 대로 여기서 물고 빨고 뭐, 이건 뭐 다른 데인가요? 자, 이러한 직거래들과 조가 조작 그리고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패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기분 나쁜 것은 우리 국민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사과한다 그랬었잖아요. 지난 총선 전인가요? 뭐 문자 보냈잖아요. 저 사람한테, 한동훈이한테 아무 꺼리낌도 없습니다. 네. 검사실에서 파티해줬다는 사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1112호실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김영철이라는 검사와 장시호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법의 탈을 쓰고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본인들도 진짜 살기 힘들 것입니다. 네. 채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네. 채소값이 171% 뛰었습니다. 오이값도 99% 뛰었습니다. 장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체감 경기, 기업의 심리 지수가 92.5%로 두 달째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100인데요. 100 이상이면 기업에서도 경기를 낙관하는 것이고 100 이하면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기업 자체가 지금 그런 겁니다. 기업, 소비, 투자 세 가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보시는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펑펑 써대고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 관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아는 업체에 줘버리고 디올백 300만 원치나 받아먹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것은 무혐의라고 김건희 씨의 노예고 김건희 씨의 하수인이고 이런 검찰이 함께 놀아나고 있는 현실 정말 너무한 현실이다. 7월에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재반등했습니다. 기업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점점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불황이면요. 사실상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 물가가 오르죠. 불황인 때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어디서요?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왜 저들을 우리가 행정 권력을 줬습니까? 왜 저들에게 대통령 권력을 줬습니까? 근데 저들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법인카드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활동비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부동산 값은 뛰고 있거든요. 25만 원이라도 좀 주자라고 하는 야당 대표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가차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니네들 알아서 살아. 각자 도생해라. 과거의 봉건주의 때도 이러한 전제군주는 없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정권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 정권을 보유하는 데만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는 무엇입니까?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공자는 족식, 족병, 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으뜸을 뭐냐?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진짜 전제주의 국가예를 다시 한번 제가 드는 것은 공자가 그 시대에 살았죠. 한서에도 민의식 위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조대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못 먹으면은 궁에서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 죽으로 때웠다 그럽니다. 뭐 정조대왕을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의식주 값은 뛰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맹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항산이라는 건 생산할 때 산자죠.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정치의 첫걸음은 바로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뭐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여러분들 그 기본사회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린 우리 이재명 대표 대선주자 적합도 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43.2%. 한동훈은 25.6%로 또 빠졌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선주자 적합도는 무려 17.6%나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요. 조원씨의 아내의 의원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 2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선 주자 적합도가 무려 80.9%입니다.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80.9% 대단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크게 국가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산 이미지입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회입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뭐라든 간에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비전을 얘기했고 국민의 삶을 얘기했고 국민의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러나 한동훈은 자기 정치도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기 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야 대표회담이 취소됐다 그러는데 생중계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거 이용해서 자기 1대1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야근 짓거리였죠. 네. 뭐 저는 뭐
생중계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윤석열도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아, 한동훈이가 뒷담화 안 치는구나. 이재명하고 밀당 안 하는구나. 네, 하여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가 격리돼 있고 봉화도 못 가고 그리고 1월 날 예정돼 있던 한동훈과의 대표회담도 취소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무진장 아쉽겠어요. 네, 자기가 1대1 구도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네. 그러지 말고 당신 정치나 좀 하세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의 삶도 걱정하고 생활도 걱정하고 국민의 고통도 좀 선거 때만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떡볶이나 오뎅이나 먹지 말고 진짜 국민 현장에 가까이 가세요. 보수층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1%나 됩니다. 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래도 한 24.1%, 유승민이가 15% 나오는데요. 한길리서치의 8월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보수층에서도 차기 대선으로 될 수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들은 용병을 또 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 꼬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언론과 작당해서 대통령 권력을 가져갔지만 차기 대선 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보수는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국정농단, 탄핵을 당했던 보수 정치 세력이 스스로 물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함께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또 대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 그럼 중도와 개혁 세력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형국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을 안 믿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잘 모르겠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2%나 됩니다. 네. 자,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었죠. 근데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네. 73%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73.5%. 실현 가능성이 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1%밖에 안 됩니다.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의 뭐 통일 독트린, 어디서 뭐 독트린이란 말을 어디서 가져왔고, 예, 참. 이게 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1967년도에 김일성의 조국혁명 역량 강화, 이 남조선 혁명론이 그때 나올 때 얘기인데요. 그거랑 상당히 유사했다. 표절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이거 뭐 독트린이라고 붙여왔고요. 어제는 또 뭐 반기문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왔고 통일 독트린 8월 15일 날 얘기한 참 잘했다. 그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무력 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 주민들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 뭐 사이버전 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 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죠?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개성공단의 일화, 초코파이.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오후마다 3시인가요? 북한 우리 그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줬죠. 그런데 한 달인가 잠깐 중단했다 그럽니다. 다른 걸 했더니 거기 있는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왜요? 초코파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가족끼리 다 끓여먹고 또 장시장, 암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저도 DJ 정권 때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 번은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금강산 갔을 때는 완전히 대단했어요. 아주. 검사하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기 북한 안내원이 있었는데 여성 안내원. 막 저희랑 노래도 불렀어요. 네. 그리고 거기가 거의 해방구였습니다. 금강산 있는 데가, 일대가. 가서 북한의
서커스 공연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뭐 개성 인삼주도 사오고 아주 친절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력으로 풍선 날리고 그러면은 뭐 북한 주민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의 정책을 선샤인 팔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춰갖고 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선샤인 팔러스로 DJ는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라든가 미국 의회도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북한이 잘 살게 되고 우리의 금융자본이 세계의 금융자본이 북한에 투자해서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거. 흡수통일을 안 한다고 국민이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고 남북한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한의 경제도 발달하고 북한도 잘 살게 하는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생각 좀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뭐 DJ를 존경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라 좀 배우십시오. 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딜 갔냐? 무슨 뭐죠? 아, 그 3군사령부하고 합쳐진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북한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화통일 꿈꾸는 북한, 침략은 곧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 침략한다 그랬어요? 어? 북한에 뭐 지구가 있습니까? 지금 도발하는 국지전 지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 아, 통일 독트린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올려보려고 자기 도치에 빠진 정권입니다. 진짜 위험한 정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계엄령도 국지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음? 네. 국민의 73%가 8.15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 통일론,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산작전사령부는 또 왜 방문한 겁니까 도대체?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들이 우리를 갖고 만나고 아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나만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우리도 바뀌어야지 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협력해서 북한을 같이 변화시키게 만드는 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약 91명에게 전수조사하는데 다 일일이 물어봤대요. 당신 주가 조작하는지 알았니 몰랐니? 다 몰랐다 그러는 거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했니 알았니 몰랐니? 몰랐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선고했고요. 김여사 모녀의 계좌만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무죄,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 적용해서 김건희를 만천하에 나는 무죄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네, 또 어떻게 좀 해봐라. 좀 끌어내리자 탄핵. 아, 2016년도 탄핵 때 100만 촛불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 보수층도 합류했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60 넘은 어르신까지 다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16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탈당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탄핵에 국회에서 동참했습니다. 헌재도 당시에 이 탄핵에 인용했습니다. 언론도 TV조선뿐만 아니라 언론도 박근혜 탄핵, 촛불을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탄핵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압박에 제도권, 언론, 국회, 그리고 사법 권력까지 동의하면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우리가 탄핵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도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과연 우리 민주개혁세력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세력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냐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려면 거의 봉기 수준의 촛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8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법권력도 헌재도 윤석열 검찰정권,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미국도 사실상 알게 모르게 동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가 시진핑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이 동북아시아 지형이 흔들린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 집단은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회 108석과 헌재 지키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또 사법 권력, 또 제 권력 집단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균열이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균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을에 들고 일어나는 정말 봉기 수준의 촛불, 물론 이제 정치적 보수 세력이 많이 퇴조했기 때문에 이 민주개혁 세력, 또 야당의 지지 세력, 중도 좌파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은 엄청난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론조사라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ARS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접하고 계시는 리얼미터 등 ARS 조사는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개 한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RS 조사는요,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합니다. 응답률도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응답이라든가 중도층들은 ARS 잡아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ARS 전화 받았을 때 그걸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바빠 죽겠고,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크게 별로 간섭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ARS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얼마 전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30.7% 나왔습니다. 부정은 65.4%. 이들은 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뉴스핌도 30% 초반, 32.1%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윤석열이 30%가 나올 수가 있어? 내 주변에 물어보면 아닌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되게 ARS 조사에서 30% 초반이 나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탄핵 때는 이 ARS 조사도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전화면접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면접조사. 전화면접조사는 현재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BS 22일 날, 며칠 전이죠. 결과가 발표됐는데 27%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네. 2주 전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29%였는데 2%가 하락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도 63%, 3% 상승했습니다. 자, 또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8월 2주차 전화 면접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6.6%가 나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7%입니다. 네. 자, NBS 여론조사권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지금 한 26%, 27% 나오고 있습니다. ARS 조사, 리얼미터라든가 뉴스핀 같은 경우는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복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화 면접조사는 응답률도 좀 높고요. 그리고 중도층도 조사가 됩니다. 거기에선 윤석열 지지율은 20% 중반대입니다. 26, 27. 네. ARS는 30% 초반대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는 윤석열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과 70대 이상 어르신들 층에서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곳에 대구 경북 긍정률은 47.4%입니다. 부정은 51%. 물론 상당히 떨어진 거죠. 대구 경북에서도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부울경은 32.6%가 긍정입니다. 부정이 65.3%. 이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사실상 윤석열 지지를 받쳐주는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TK가. 자, 70대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곳에서 70대 이상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꽤 나옵니다. 네. 이것이 63.6%의 긍정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해서 3.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누굴요? 윤석열을요. 반면에 다른 세대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60% 초과의 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대는 무려 86.1%, 50대는 80.9%, 20대도 80%, 30대는 77.4%. 네, 거의 박근혜 때 탄핵 수준의 버금가는 그러한 세대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죠. 70대만 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탄핵의 분위기가 타오를까요? 바로 70대가 무너지고 ARS 지지율이 빠지고 TK가 빠질 때 과거의 2016년도 탄핵 모델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쯤 무너질까요? 전화 면접조사에서 26%, 27%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너지는 신호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ARS 조사마저 20%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너지는 신호가 오는 것이죠. 박근혜 때는 20% 떨어지고 한 달 뒤에 10%,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모킹 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그 검찰 집단은 과거에 2016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해서 군 조직을 장악해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계엄령도 불사하겠다. 용산을 지키겠다. 자위권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 장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직은 이미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 집단을 관리하고 권력 집단이 이반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게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임계점, 예를 들면 ARS 조사에서 20%, 10%로 가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더 하락하는 이런 임계점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상병 사건. 네. 이건 보수층도 흔들리게 만들었던 거죠.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이번에 나타난 세관 게이트, 세관 카르텔. 여기에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 연루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수층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은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을 받은 것처럼
대일본 관계, 국민의 영린에 대한 문제, 역사 논쟁 등입니다. 굉장히 레드컬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수층이 흔들릴 수 있는, 보수층이 균열하고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언젠가 확실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뭐 내부에서의 양심 선언이라든가 내부 균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또 나타나겠죠. 그동안 너무나 많이 헤쳐먹었으니까 한마디로. 예. 그것이 김건희한테 나타날지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 스모킹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0년도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국민들이 50만, 30만, 100만으로 올라가자 바로 스모킹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들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4.19 혁명 때, 이때는 사실상 이승만의 기반이라는 것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스스로 자기 기반을 만들기에는 많은 기간이, 그 기간 자체가, 그리고 그 통치력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친일 잔여파들, 그리고 이기붕을 핍도로 하는 매판 세력들, 부정부패 세력들이 이승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또 이승만 때는 미국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일본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주 독불 장군이었거든요. 이승만은요. 그러면서 마산에서의 우리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의 최루탄이 얼굴에 눈에 박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 4.19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일어났고요. 대학생들이 봉기했고 특히 고대 학생들이 청계천인가요? 정치 깡패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분기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고 나중에는 지식인들인 교수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무너졌고 미국에서 이승만에게 하야를 종용했습니다. 왜? 이승만은 그냥 되도록 놔뒀다가는 사실상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공기지가 대한반도 방공기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79년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현재의 탄핵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그 점을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9년 부마항쟁, 이 부산대학은 사실상 유신대학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도 유신 정권 이후에 부산대학에서 학생들의 저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이 뭐 하나를 보냈어요. 너는 남자가 아니다. 뭐 이게 가위 같은 걸 하나 보냈어요. 그렇게 부산대 학생들이 여대생들에게도 치욕적인 게 있었는데 부산대학에서 바로 박정희가 기반이었던 부산대학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학생들이 마산대학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계도 박정희 정권 때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박동선 게이트 사건. 그리고 카터 행정부였는데요. 카터 행정부는 인권을 내걸었거든요. 박정희 정권은 반인권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당시의 야당 총수의 뉴욕타임스 회견. 한미관계가 아주 악화될 상황이었고 박정희는 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에 의해서 경고받았습니다. 한미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내부에서도 부마항쟁을 통해왔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바로 집권의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군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김재규 그리고 정승화로 이어지는 박정희의 암살 사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79년 12월 12 구테타로 박정희의 졸개들이었던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다시 뒤집습니다만은 이러한 현상이 79년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 YH 노동사건이라든가 재야 학생운동도 대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집혀진 87년 6월 항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7년 6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희생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문당했고 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많은 학생들이 강집당해서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기나긴 독재정권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스모킹건이 터집니다. 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사건이 일어납니다. 덕진이 억죽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DJO YS를 필두로 하는 야당 정치 세력도 합류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운동본부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제세력이 다 뭉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종철 고문사건, 또 부천 성고문사건 이런 반인간적인 행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들이 합류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 내 손으로 내가 대통령 뽑자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전두환은 호언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양보하고 노태우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권력을 이양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양보한 것이죠. 그 잔혹한 아주 강압적인 전두환 정권에서요. 자, 우리 2016년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던 2016년 촛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촛불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퇴행에 반발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주의를 박근혜 정권에서 퇴행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 여성까지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진보하고 보수 가릴 거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론이 움직였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지금 형국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을 때 탄핵이라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뭐 총궐기 형태라든가.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뭡니까? 이러한 총궐기와 국민적 압박, 촛불은 저들의 권력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케이스도 있고 조금 무너진 케이스도 있고 균열하다 다시 봉합하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이 4.19 또 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암살,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이번에 모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대중의 움직임과 대중의 상태를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표방할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임계점이 언제 폭발할지 스모킹건이 언제 나올지도 사실상 우리 대중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과 스모킹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델들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